자, 오늘 뜻깊은 날이죠. 우리 한글날이죠. 한글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만든 우리 한글. 자, 뿌듯하죠. 흐뭇하고. 그죠? 자, 공부합시다. 1번. 부등식 됐고 만족한다. 뭐 이거는 이러면 되겠죠. 6 빅토리아. 그죠? 6 마이너스 R 빅토리아. 돼 있고, 그 다음에 6 빅토리아,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R 플러스 1 빅토리아 1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6은 R보다 R 이상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요거 6은 R 마이너스 1 이상 돼야 돼요. 넘기면 7 이하. 거꾸로 생각했대. 이렇게 해야 좀 편하죠. 바꿔갖고. 7 이하, 요거는, R은 6 이하죠, 그죠? 7 이하 6 이하니까. 이거 6 이하 돼야 되죠? 6 이하가 돼야 되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6 팩토리아 사라지고, 요거는 지금 7 마이너스 R 팩토리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곱해진다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7 마이너스 R 팩토리아 6 마이너스 R 팩토리아 괄호 빠졌네 가4 이상 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7 마이너 자 나갈 때이 부분은 7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이거 1을 빼게 되면은 6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나오죠. 쭉 나가고, 그죠? 근데 6 마이너스 R, 5 마이너스 R 이쪽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7 마이너스 R이 4 이상. 그러면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3 이상. R은 3 이하가 되죠? 그죠? 자연수 R이랬죠? 그럼 R은 1, 2, 3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 됩니다. 2번, 한 자리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비밀은 다 다르죠, 그죠?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그럼 5개 중에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그죠?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5, 4, 3, 2. 이러면 10이고, 12. 122 됩니다. 3분이죠. 3번, 여학생 2명과 남학생 5명이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띵틀 넘기를 할 때, 여학생 2명이 연이어 띵틀 넘기를 한다면, 여학생 2명, 연이어 하면 하나 묶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토리아죠. 6팩토리아고, 그 다음에 여자 둘이가 번갈아 할 거, 2팩토리아죠. 6, 5, 4, 3, 2. 곱하기 또 2팩토리 되고. 자, 여기까지가 12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20 곱하기 2는 2는 4, 274, 1440. 3분이 됩니다. 4번. 어른 N명과 아이 4명이 한 줄로 서서 놀이기구를 탈때 아이들끼리 서로 이웃하여 이랬죠. 하고 그 다음에 n명 요거는 그러면 n 플러스 1이 되겠죠. 팩토리아가 되고 자 아이들끼리 요 나열한 방법은 4팩토리아 되죠. 서로 자리 바꾸는 거죠. 4팩토리아 이게 144래. 그러면 이거는 432 요 431이 되잖아요. 그죠? 4로 먼저 나누고 4, 3, 12, 4, 6, 24, 12, 6 되죠, 그죠? 그죠? 6이 됩니다. 6은 근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n 플러스 1이 3이 되면 되죠, 이게. 3 팩토리아니까, 그죠? 그럼 n은 2가 됩니다. 5번. 한국 선수 5명과 중국 선수 5명 이를 세울 때 서로 다른 나라 선수끼리 교대로 세우는 방법. 그럼 뭐
한국 선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있으면은 중국 선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할수 있고, 중국 선수를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한국 선수를 이렇게 할수 있죠. 이거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 두 가지 됩니다. 자,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한국 선수 5팩토리아, 중국 선수 5팩테리 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5팩토리아, 5팩토리아. 답 2번이 됩니다. 자, 6번. 7개 문자를 일어낼 때 ABCDEFG 다 다르죠? 3개 문자 ABC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 없어. ABC, D, E, F, G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택해갖고 일렬로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DEFG는 4팩토리알이 돼. 자, 는, 5, 4, 3. 그, 4, 3, 2. 이래야죠. 요 60이 되고 요거는 24, 6, 4, 24, 1442 됩니다. 7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5명 1, 2, 3, 4, 5 되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그럼 1, 3, 5죠. 그러면 3개 중에서 그죠? 두 개를 택해갖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 2,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중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앉았다 칠게요. 앉으면은 세 군데가 남았죠? 하나, 둘, 셋. 이세 군데에 할머니, 아들, 딸을 앉히는 방법은 3팩토리아죠, 그죠? 그러면은 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6 곱하기 6. 6 곱하기 6은 36이 돼서 5번이 됩니다. 8번. 5개의 문자를 일어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한 방법 수.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5 팩토리아죠. DREAM 5 팩토리아에서 한쪽 끝에 그 두쪽에 그냥 양끝, 양끝에 양 두껏 두 끝에 자음이 오는 걸 빼주면 되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 자음이면은, 이건 지금 D, R, M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D, R이 오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D, R, 요, 양 끝에 오는 거는, 요거는 3, P2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세 개가 나머지 올 거잖아요. 그죠? 두 군데 오고 나면 자음. 그죠? 이세개 오는 걸 갖다가 3팩이 되죠. 그래서 5팩에서 이걸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5팩은 5, 4, 3, 2, 1. 5, 4, 3, 2. 120이죠. 120 빼기. 요 3팩토리아, 3P2. 3이죠. 곱하기 3팩토리아 6이죠. 120 빼기 6, 6이 36. 그 다음에 빼면은 0에서 6 빼면 4. 1에서 3 빼면 8, 84가 되죠. 답 4번이 됩니다. 9번, 5개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 숫자를 택하여 3자리 전수를 만들 때 3의 배수가 되는 거.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0, 1, 2, 그 다음에 0, 이제 0 끼었고 1 되는 건 0, 1, 2, 0, 1, 3. 안 되죠. 0, 1, 4안 되죠. 그죠? 안 됐고, 그 다음에 0, 2, 4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그죠? 0, 2, 4 끝나고 1, 2, 3 되죠. 1, 2, 3. 1, 2, 4는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 3, 4. 2, 3, 4 되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세 자리를 만들 때 0이 모르니까, 그죠? 처음에 이제 2, 두 개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수 갖고, 그죠? 나열하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4가 되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자, 요거는 3팩이죠.
300 들어야 되니까 6. 300, 이것도 6. 이렇게 되죠. 개수는 요거 8, 요거 12. 20개가 되죠. 10번, 6개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죠? 2300보다 작은 자연수겠죠? 그러면 1로 시작되는 거죠? 자리되는 거죠? 그럼 1제하고 3개를 택하는 거네.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5개 중에서, 그죠? 5, P, 3. 이렇게 하면 되죠. 5, 4, 3. 이렇게 해서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0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2로 시작되는 것 중에 2, 0 돼버리면 작죠, 그죠? 그리고 2개죠? 그러면 숫자 2개 빼면은 4개 중에서 2개 택하면 됩니다. 4, 3은 12. 그 다음에 2, 0. 2300, 2, 1도 있죠? 2, 1. 이 1도 4, P2가 되어서 12가 되죠. 그 다음에 2, 이제 2 다음에 2, 0, 2, 1, 5, 2, 3, 언제 안 되죠? 없죠? 이거 작은 개수로 이게 끝이 4개. 그죠? 그럼 6, 이거는 24. 60 더하면 84가 됩니다. 11번. 모두 한 번씩 사용해 만든 문자를 산수를 배울 때 363번째. 자, A로 시작되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거 500T래야죠. 500T라는 120이죠. 5, 4, 3, 2. 그죠? 120 맞죠. 자, 그다음 B로 시작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120 되겠죠? 아직 멀었죠? 그럼 C로 시작되는 거, 하나, 셋, 넷, 다섯. 120이 되겠죠? 자, D로 시작되는 거,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360입니다. 그죠? 그럼 360까지 왔고, D로 시작되는 3, D, A, B, C, A, B, C, D, E, F, 이렇게 오겠죠? 이게 361. 맞죠? 그 다음에 362번째는 D, A, B, C, F, E. 362번째. D, A, B, B로 하고, 이제 C는 됐고, 그죠? C 말고, C, E로. E로 하면 되겠네. E, C, F. 이렇게 하면 363번째. 어디다 돼? DAB ECF. DAB ECF. 5번이 됩니다. 12번. 네 쌍의 부부가 일렬로 놓이는 8개 의자에 앉을 때. 그럼 이렇게 됐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남녀. 남녀. 근데 이거. 남녀 1이 됐다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죠. 부부끼리 서로 이웃하게 앉을 때 남녀가 교대로 앉도록 이렇게 앉든가, 또는 하나, 둘, 셋, 네 묶음해서 이렇게 여남, 여남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죠.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즉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 둘, 셋, 넷. 일단 4팩트로 되잖아요. 그죠? 부부끼리 4쌍 앉는 방법은 이제 뭐 자리 앉는 방법은 그죠? 4팩토리아 되잖아요. 그죠? 4팩토리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죠? 4, 3, 2, 2. 이거는 이제 24 곱하기 2는 48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13번. 교사 2명과 교사 2명 이렇게 할게요. 학생 4명. 일렬로 세워 사진 찍을 때 교사 사이에 적어도 2명의 학생을 세우는 방법. 그러면 전체에서 교사 사이에 0명 또는 1명. 그죠? 이렇게
된 거를 빼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전체는 6 팩토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6, 5, 4, 3, 2, 10, 12 해갖고 720이 되죠. 두 번째, 교사 두 명에 한 명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묶이죠, 그죠? 교사. 그 다음에 학생, 하나, 둘, 셋, 넷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팩토리아 곱하기 교사 두 명, 그죠? 이렇게 자리 바꾼 건 2 팩토리아 되잖아요. 그죠? 5, 4, 3, 2, 2는 120 곱하기 2는 240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자, 교사 두 명이 있는데 학생 한 명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묶고, 그 다음에 학생은 그럼 한 명 하면 세 명 남죠. 자, 이러면 4팩토리 하죠. 4팩토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갖고, 그죠? 네 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갖고 일렬로 세우는 거죠, 이거는. 이 자리는. 그죠? 이렇게 되죠. 네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네 명 중에 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4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 됐죠? 하고. 그 다음에 이 3명. 아, 3명이 아니고 이 선생님 2명 자리 바꾸는 거. 2 팩토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 3이 이거 24 곱하기 4 곱하기 2는 요 8이죠. 8, 4, 32, 3 올라가고 8, 16, 192가 되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720 빼기 240 빼기 192. 240 192는 2, 13, 3, 4, 3이네. 이렇게 빼주면 8, 1, 8 되고 6에서 4 빼면 288. 288이 됩니다. 14번. 9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그러면 9, P, 3이 되죠. 총계수는. 세 자리 자연수 만들 때, 그죠? 9, 8, 7. 9, 8이 72, 7이 14, 7이 14, 7, 7, 4, 6, 5, 504가 됩니다. 그 중에서 빼기를 해주는데, 뭘 해주냐면은, 읽어보세요. 각 자리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각 자리 숫자가 합한 게 9가 되는 걸 빼주면 되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1하고 8이 있으면 되고, 그죠? 세 개 숫자 중에서. 그 다음에 2하고 7, 그 다음에 3하고 6, 4하고 5,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1, 8을 예를 들면은 1하고 8하고, 그 다음에 이 한 숫자는 뭐가 되죠? 7, P, 1 하면 되겠죠. 그죠? 1, 8 했으니까, 7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택해갖고, 나열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7P1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숫자를 나열하고, 세 숫자를, 세 자리 자유수 만드는 방법은 3팩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게, 이런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4이 되네. 그래서 빼기, 7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이거 6 곱하기 4는 504 빼기, 24잖아요. 24, 7, 4, 28, 여기로 7, 7, 24, 16. 빼면 4에서 8 빼면 6, 9에서 6 빼면 3, 4에서 1 빼면 3. 그래서 336이 됩니다. 그죠? 자, 오늘 한글날 수고 많았습니다.